정부가 경영계의 재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,350원으로 확정했습니다.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북한산 석탄의 국내로 들여온 선박이 알려진 두 척 이외에 세 척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야당은 북한 석탄 반입에 대한 정부의 묵인이나 은폐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. 드루킹 특검이 오는 6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. 김 지사는 당당히 응하겠다면서도 정치 특검이 되지 말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.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30.4도를 기록해 사상 초유의 이틀 연속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. 계속되는 폭염에 고시원에 혼자 살던 60대 노인이 숨지는 등 올여름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30명을 넘었습니다.